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좋은 곡 오늘 부산에서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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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단체 인사 한번 바로 하죠. 아, 네. 네, 그러면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소율양부터.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 제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이아 유니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부산에 두 번째로 온 다이아 희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네, 부산에 태어나서 두 번 와봤고요. 네, 다이아 은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채연입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랑 사귈래로 데뷔한 새 멤버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저희 팬사 때마다 막 부산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는 팬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저희도 꼭 가고 싶어요.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활동이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저희 너무 신났어요 지금. 아, 그러면은 저희 VF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얼굴을 잘 못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인사를 좀 전체 같이 물어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뷰가 너무 좋아요. 와, 완전 짱. 안녕하세요. 네, 데스킹 열심히 남은 곡도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이제 다음. 근데 네. 진짜 그 길에서 때 왔던 날보다 오늘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바람도 진짜 대박. 근데 지금 바람이... 팬 여러분들 엄청 더우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지금 아 괜찮아요. 저 유니스한테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요? 그거 사투리로. 사투리 인사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유니스 언니가 사투리 쓰는 거를 잘 본 적이 없어서. 잘 안 쓰시려고. 근데 이거 즉흥해서 제가 사투리 멤버들한테 맨날 알려주는 사투리가 있어요. 뭔데요? 예빈양 대표로 한번. 해도 돼요? 해도 될걸요?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요? 빠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빠뿌. 이거 빠뿌. 다 빠뿌. 아니 만약에 무슨 물건이 떨어지거나 와당탕 이런 소리가 나면 다 뗄바부 이렇게 하고. 근데 부산 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알죠? 알아요? 다 때리빠부 이게 부셔버려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니스 언니가 정말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인데 여기까지를 이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까지 할게요. 몰랐어요. 이까지. 오늘은 이까지만 할게요. 이게 사투리인지 좀 몰랐거든요. 언니 뭐라고요? 이랬는데 이까지 한다고 이까지. 사투리야. 다테리 빠부. 한번 보세요. 다테리 빠부. 이거 무슨 이거 맞죠? 맞아? 또 알려줘요. 또? 저 아까 팬사인회 하다가 하나 배웠는데. 뭐요? 밥 먹었나? 다시. 밥 먹었나? 그렇지. 밥 먹었나? 다시. 네 가도 돼요? 저희 부산 여러분 제가 선물을 준비해왔는데 함성 소리 듣고 할지 안 할지 결정해도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조그맣게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저희가 9명이잖아요. 그래서 9분을 뽑아서 셀카 이벤트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뽑아드릴 건데 물론 다 찍어드리고 싶긴 하지만 아쉽지만 9분을 저희가 한 명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예빈양. 저는 일단 저기 저희 사투리 써주신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네.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뽑아요? 네. 아. 미니스 언니 뽑아주세요. 저. 제 친구 뽑았어요, 친구. 친구 뽑았어요, 진짜. 아니, 이거 하지코만은. 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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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태연아! 네, 그러면 제가, 저는. 제 차례인가요? 안 뽑은 쪽이 이쪽인가? 아, 이쪽? 아,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현 누나! 지금 기타 한 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빈이가 기타를 정말 열심히 치기도 하지만 정말 잘 쳐줘서 마지막 음이 자꾸 잘 쳐줘요. 제가 조용히 할까요? 아, 튜닝? 튜닝 중에 튜닝. 튜닝. 태연이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이제 별로 끝나고 또 남아가지고 어디서 웹툰인데 그게 욕심에서 진짜 아무도 신도 안 하고 그럼 가운데로 와주세요. 저 오늘 네 이거 주은이 아끼나요? 아니요. 저 오늘 색다른 채연이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건반 앞에 섰는데 무슨 소리죠? 건반 앞에서 하는 걸로. 아. 노래 틀어주신대요. 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가운데로 와주세요. 그럼 하트 100만 개.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 자, 이제 채연이 애교한대요. 빵. 지금 인사 중인데. 채연이 애교한대요. 마이크를 봐주세요. 합니다. 네, 시작.
아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살 생긴 얼굴 자꾸 귀 애면 도는 그의 촉촉한 목소리. 원래 제가 작년 콘서트 때 들려드렸던 노래인데 이번 앨범에 저희 다이아 멤버들과 함께 해서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안리에서 여러분들과 바다를 보면서 기타를 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너만 모르는 앨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면 안 되잖아요. 네, 오늘 재미있는 버스킹 돼야 하니까요. 네. 네. 그게 너만 모르나 봄을 들려드렸었는데요. 네. 어떠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서프라이즈 선물.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나랑 사귈래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너무 많은 응원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다이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있을 저희 한강 버스킹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주은 양도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배경에서 저희가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남은 팬싸도 팬싸 때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앨범 때도 부산 버스킹으로 오고 싶고요. 좋죠, 좋죠. 그리고 저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다이아 욜로 트립. 다이아 욜로 트립을 하는데 네. 부산 하고요. 남원, 뭐 대구, 뭐 전라도도 찍고 강원도도 가고요. 하는데 여기 와서 먹고 이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 멤버들 고향 다 가서 멤버가 가이드를 해서 좋다. 주소에 네, 움직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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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다 너무 좋다 딱 좋다 그런 거 하자. 네, 그러면 다이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주인 어메이징 디아에 지금까지 다이아였습니다. 안녕.